뭐라고? 저희는 아직 진범이 안 잡혔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이번에 잡은 그 테러범 새끼는? 모범범입니다. 발표 다 해놓고 무슨 딴소리야? 형님, 일단 들어보시죠. 신석 건설현장 폭발과 서 회장님 댁 방사능 테러는 강상구가 맞지만 이전까지 손한기, 한주석, 하명복 살인사건은 다른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. 다른 사람? 누구? 생각하는 게 그놈 아니야? 이중엽이 맞지? 수장! 무슨 다른 첩보 들어온 거 있지? 말을 해! 말을 해야 수사본부 고할지 수사할지 결정을 하지 뭐. 35년 전 자살한 키메라 사건 용의자 이상우 기억하십니까? 이중엽이 바로 그 사람 아들입니다.